저는 일단 오늘 네. 강호동 컷을 할 겁니다. 모이칸. 모이칸. 지금 정기 씨도 네. 보면은 네. 일반인이고 이제 내 팬이었는데 네, 네. 같이 약발방 이렇게 토크온으로 하다가 같이 아 얘 좀 많이 뽑아 먹어야겠다. 골수까지 뽑아 버렸어. 일단은 뭐 이 친구가 외모도 좀 괜찮고 21살이야. 21살. 그래서 머리를 좀 시청자분들이 야 좀 머리 좀 해라 전기야 너 좀 꾸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오늘 금강연 씨를 부른 이유가 바로 전기 네. 스타일링을 좀 위해서 전기 씨한테 오늘 맡길 저기는 아 우리 아까 한 장 뽑아놓고 아 예 사진 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아니 머리가 좀 약간 그래가지고 예. 좀 다듬어주세요. 다 똑같아. 그럼 바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머리 아, 좀 야무지게 나가면 저도 이제 유튜브에다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쓰고 이제 잘 잡으신 어그로를 하나 둘 셋 썸네일 찰칵. 요즘 여러분 그 인기 있는 스타일이 남자들이 투블럭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원블럭으로 가시면은 저걸 그럼 원블럭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만 뒤에는 안, 뒷머리에 키니까 세미 울프 원블럭 세미 원블럭 세미 네. 울프. 쓸데없는 곱슬 없애버리고 뒤에 그대로 이어서 곱슬 되게 심하죠, 여러분. 머리 한번 감으실래요, 그래도? 감는 게 낫지 않을까? 머리가 좀 아무래도 네. 머리가 저기 많이 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도 그럼 바로 좀 한번 할게요 지금. 네, 바로 갑시다. 여기 보시고. 옆에 한 6mm인가요? 4.5mm요. 4.5mm. 아우 딱 좋네. 아 좋아. 좋네. 살짝 숙여주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정말 귀엽네요. 아프시지 않으시죠? 네 하나도 안 아파요. 냉장고 문 10초에 한 번씩 열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머리 깎으시니까 귀여우시네. 자를게요. 이윤민국 재민요 키키키야. 대한민국 선진 미용을 경험하는 중국기자 같네요. 딸! 이게 안 보여. 여기 앉으세요. 이제 다리 아프실 텐데. 그래, 정기도 한번 앉아있어. 네. 정기 한번 앉아. 연하행님 칸초컷이요. 아, 그거요? 방금 공장을 마치고 3회차로서 나온 동남아 외국인들. 무리예요, 이거? 네, 맞아, 무리예요. 가만히 계세요. 어 썸네일 첫 썸네일 중? 네 잡아드리려고 제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오 야 깐깐증어다. 네. 그대 깐깐증어 그 자체다. 저 포크는 윤태훈 기획 감독의 약속이야. 야 성장했습니다. 레벨업. 아, 킹장했다 킹장했어. 코트 귀여워용 안개 밀어주고 싶다. 근데 이거 하고 나면은 면도 안 해도 돼. 깔끔하다. 그런데 이대로도 좀.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자꾸 헛소리하는데 코프로 네. 그냥 한 대 찍어버리시죠 연하게. 내추럴하게 할게요. 네, 너무 내추럴하게 하고. 네. 오케이. 혹시 너무 심하셔가지고. 네. 와 나 이마가 넓어진 듯한 느낌이니까 너무 좋다. 와 이리하여 여러분들 또 제 머리와 또 전기 머리를 이렇게 또 금강연아 씨께서 또 이렇게 금손한테 맡기니까 진짜로 확실히 달라.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네.